네, 오늘 다시 한번 강의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 감독님 브레디비의 수많은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인터뷰 받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시죠? 거의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아니 방송 보니까 신문사에 네. 인터뷰도 하셨고. 아, 그렇죠. 예.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서 네. 전문 MC가 아닌 목사님이 진행하는 이런 그 토크쇼에서 이렇게 네. 대답을. 그나저나 제 밥줄이 걱정이 되는. 네, 워낙 달변이셔서 티키타카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하면 워낙 더 이렇게 이 인터뷰 시간이 더 은혜롭다 이런 평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이 궁금한 걸 질문을 꼭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 감독님 강의를 들었는데 김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한 거라고 봐서 제가 기도했는데 오늘 흔쾌히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을 25년 동안 하셨어요. 제가 흥행되는 방송 몇 가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방송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KBS 밤으로 가는 쇼, 밤과 음악 사이, KBS 빅쇼, 지구촌 파노라마, MBC 이수경의 수요 스페셜, 김한길과 사람들, 메디컬 쇼, 인체는 놀라워, 아우 동물천하, SBS 금요 베스트 10, 한수관 신바람 건강법. 한수관 신바람 건강법도 감독님이 예. 아 작가이셨군요. 신바람 스튜디오, 서세원의 소원수당 만들기, 신동엽의 유정연의 두 남자쇼, 기쁜 우리 토요일, 토요일은 온다, 호기심 천국, 이문세의 사이언스 파크, 진기록 팡팡, 체인지, 솔로몬의 선택, 생활의 다인 등등이 이 치열한 방송계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쏴내서 흥행 작가의 보증수표로 이렇게 인정받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다큐멘터리로 작가로 또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나셨는데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후회하진 않았고요. 그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해서 뭐 흥행을 노리는 그런 세상적인 다큐나 그치. 세상적인 영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알리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훈련시키고 당금질을 하시고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후회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야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은 놀랍구나라는 오히려 감동과 놀라움을 알게 되죠.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감독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선택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작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글을 썼던 중학교 때부터입니까? 고등학교 때부터입니까? 뭐 어렸을 때 썼던 것들을 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필요한 글들이 많았어요. 뭐 교회에서도 뭐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연극을 하려면 선극 대본도 써야 되고 심지어는 뭐 요즘은 교회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회지 만드는 게 참 유행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회지 때 그 필요한 글들 제가 다 쓰고 또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문학의 밤 문학의 밤 대본을 제가 다 썼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하던 게 훈련이 됐는데 아마 그때 잘 썼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출판사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썼던 거 고등학교 때 썼던 거를 고3 때 책으로 냈죠. 아, 고3 때 만들어졌군요. 예, 예, 예. 근데 그 글은 중학교 때 썼던 초등학교 때 심지어 썼던 예. 그래서 아, 중학생이 쓴 게 뭐 책으로 될 만큼 뭐 작품성이 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책이 아직도 저한테 있거든요. 지금 읽어봐도 네. 오, 잘 썼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많이 팔리셨죠.
그 출판사는 그 책 때문에 건물을 샀죠. 아, 건물을 살 정도. 예. 왜냐면은 그때 첫 번째로 나온 책 제목이 문학의 밤과 성극 그 지도와 실제 이런 책이었거든요. 저도 샀던 것 같아요. 그 책은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에서 문학의 밤 안 하는 교회가 없었는데 맞아요. 그걸 하려면 다 제 책을 성경책 다음으로 꼭 이렇게 구입을 할 정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종철이라는 인물을 몰랐지만 아마 그 책 제가 제목 말씀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교회 그 학생의 리더나 이렇게 활동을 했고 또 조금 더 나이 들어서는 또 학생들 지도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서점에 가야 자료를 구해서만 했으니까. 그때 그 책에는 연극 대본도 있었지만 예. 어떻게 연극을 만드는지까지도 중학생이 쓴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은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시설이 없었죠.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명 이렇게 멋있는 거 많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남양분이 깡통을 주워다가 예. 그 속에다 전기 소켓을 달아서 전구불을 이렇게 끼고 그 앞에다가 이제 셀로판지로 해서 이렇게 조명을 매달았는데 예. 목사님한테 혼나요. 벽에다가 이게 못 박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장의자로도 있었거든요. 예. 그 장의자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장의자를 세워서 네. 네. 그 장의자 세워서 그 장의자 꼭대기에다가 조명을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 쏘면은 분위기가 나죠. 뭐 그렇게 조명 만드는 법, 무대 넓히는 법, 그래서 무대도 여기도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장의자를 엎어요. 엎은 다음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네. 옛날에 반내로라고 있었어요. 반내로. 그 반내로를 갖다가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장판을 쫙 깔면 무대가 넓혀지죠. 뭐 이런 그 노하우들을 책으로 썼더니 안 팔릴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그 책이 한 권이 아니라 몇십 권을 나오게 됐죠. 그 책을 만든 이후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제가 그래서 나 같은 아마추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성극 대본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대본으로 쓴 건데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때는 굉장히 간단할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베드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끝나잖아요. 네. 이 장면을 연극으로 우리가 보여줄 때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면은 밥상은 이게 앉은뱅이 밥상인지 아니면은 의자에 앉는 식탁인지 또 식탁 위에 그릇은 이게 사기 그릇인지 접시인지 또는 이게 종재기인지 이런 그릇의 모양을 알아야 되고. 네. 예수님이 아침 식사냐 점심 식사냐 저녁 식사에 따라서 뭘 드셨는지 예수님이 아침에 콩나물국에다가 보리밥을 드셨는지 아니면 식빵에다가 잼을 발라 드셨는지 아니면 계란 후라이를 드셨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이 아침에 식사할 때 포크와 나이프로 했는지 수저와 젓가락으로 했는지 아니면 손으로 드셨는지 아니면 식사하실 때 옷을 벗을 때 단추를 끌었는지 지퍼를 내렸는지 아니면 폴라티 마냥 이걸 벗었는지 이걸 알아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데 예.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목사님 예수님이 아침 식사로 누룽지를 드셨을까요? 그 모르시더라고 목사님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야 꼭 그렇게 밥 먹는 장면을 넣어야 되겠니? 그냥 먹었다 치면 안 되겠니? 예. 그 먹었다 치면은 그러면은 디저트 먹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디저트로 예수님이 딸기를 드셨는지 바나나를 드셨는지 키위를 드셨는지. 포도는 드셨을 것 같아. 네. 그때 성경에도 포도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구체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상력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개 교회에서 대충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책으로 나온다 네. 보니까 책이 출판된 이후에 너무 이제 막 그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고증도 안 거치고.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임의로 막 떠오른 걸로 이렇게 책으로 쓰고 이걸 돈 받고 판다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몇 개월 뒤에 출판사에서 다시 연락 온 것이 아 이게 너무너무 책이 잘 나간다고 김군 또 예전에 써놓은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또 잘 나간다니까 네. 또 막 옛날 거 뒤지고 또 새로 쓰고 해서 또 책을 내고 그래서 그 뒤에 거의 매년 1년에 한두 권씩 책을 냈죠.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엊그저께 책이 또 한 권 나왔어요. 그 김종철 감독의 이스라엘 한 바퀴라는 책인데 그건 한 530페이지 두꺼워요. 이번에 나온 책이
81권째 책입니다. 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아 이번에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오실 때 이 책을 좀 브레티비 바로 구입할 수 있죠? 네. 제 차에 늘 싣고 다닙니다. 아 차에 있답니다. 그러면 사모님 키에서 우리 청년 마무리해서 이따가 구입할 예, 끝나면 구입하고 싶은 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 한번 좀 도와주세요. 인터뷰 끝나고 하면 지금 안 해도 돼요. 예.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2009년도에 만드셨죠. 그러면 제작 기간은 얼마 되셨습니까? 2009년도에 촬영을 갔고 네. 아, 이제 개봉은 2010년도에 했는데 제작 기간은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로 촬영 가서 시작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작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 간증을 들으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로 가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촬영 기간이 이렇게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촬영한 시간은 3주. 3주예요? 3주 촬영을 했고 돌아와서 한 두 달 정도 편집하고 1월 달에 개봉을 했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뭐 북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뭐 네. 참하고도 실크로드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할 때는 몇 년씩 걸려요. 그 정도로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이 회복이라는 영화는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단 하루도 노는 날이나 펑크 나는 날 없이 계속 하나님이 스케줄을 잡아주셔가지고 3주 만에 촬영이 다 끝나게 되는데 촬영하고 돌아와서 상당 부분 보통 편집해서 다 이렇게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거의 버리는 거 없이 그것이 이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 모든 스케줄 관리를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 영화 그 엔딩 장면 쪽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산 속에서 바루크 아바 베셈 아도나이를 노래하는 그 장면 그것도 굉장히... 우연히 잡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들고 갔지만 다큐의 그 어떤 그 모든 인터뷰 섭외라든가 이런 그런 영상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그 오랜 생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화 만드는 것만큼은 하나님도 나한테 배워야 될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보내주기만 하고 예.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다니니까 신경 끊고 계시다가 나중에 영화 만들면은 그때 와서 보시고 격려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예끼 이놈아 그러고 제가 했던 그 모든 준비를 다 하나님께서 제로 세팅을 하시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완벽하게 하나님한테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촬영 가서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차를 타고 누구하고 만나서 인터뷰하기로 약속이 돼서 차를 타고 가잖아요.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럼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도로에서 경찰이 길을 막아. 그 이스라엘은 그런 그 변수들이 자주 생기거든요. 네. 그 막으면은 막 예전 같았으면 창문 열고 왜 막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내 차만 우선 보내줘. 나 영화 감독이야. 막 싸우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오후 3시에 약속에 맞춰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겠죠. 네. 근데 이제는 바뀐 것이 저렇게 경찰이 막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차를 돌려요. 돌리고 가다가 저만치 가는데 안 가던 길이었죠. 평상시에는. 근데 그 길에 지나가는 누군가를 차 안에서 우연히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이렇게 막 걸어가요. 창문 열고 어디 가시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들인데 노방전도 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가서 그 촬영한 것이 길거리에다가 크게 예수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현수막 들고 지나가는 차들 앞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전혀 정보를 저는 몰랐죠. 길에서 하나님이 그걸 만나. 네가 만나기로 약속했던 사람 만나봐야 별 얘기 없어. 너는 어떻게 서별에도 그런 사람을 했니? 그게 네 머리의 한계야. 그거 말고 내가 막아줄게. 경찰을 통해서 막고 차 돌려. 돌리다 보면 내 앞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딱 보이게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걸 찍게 하는. 그래서 그 장면이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든 뭐 어디서든 이렇게 촬영할 때는요, 일단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정말로 경기도 일산에서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속도와 양에 비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찍고 누굴 만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속도와 양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아, 네, 네, 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회복의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 사랑받을 걸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몰랐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만들고 대한민국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고 극장을 잡지 못해서 그냥 창고 속에서 그대로 썩는 영화가 1년에 300편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개봉되고 무조건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그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개봉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고, 근데 이게 우연히 개봉이 됐고, 개봉이 됐는데 그 개봉하는 날 하필이면 전 세계에서 최초의 3D 영화 아바타가 한국에서 개봉되는 날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막 극장에 난리가 났죠. 네. 막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보통 극장에 상영관이 뭐 7개, 8개, 9개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9개 상영관 중에 전부 다 아바타 영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한국 영화가 끼고 더더군다나 기독교 영화가 끼고 다큐 영화이고 그것도 다큐에다가 네. 그냥 다큐도 아니고 이스라엘 다큐 하나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개봉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첫날부터 매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 극장주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네. 막 뜨거워서 막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치고 싶은데 극장 상황이 안 좋아서 헌금은 많이 못 드리겠고 막 뭐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영관 하나를 하나님한테 바치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 바치고 싶은데 기독교 영화가 없대. 아 내가 지금 찍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 그럼 하라고. 그래서 이분은 진짜 그 이 순수한 믿음의 결정으로 제 영화를 하기로 했는데 극장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아바타로 지금 미어 터지는 마당에 한 극장이라도 한 상영관이라도 더 아바타를 틀어야지 왜 갑자기 제목도 이상한 회복은 이게 무슨 피로 회복입니까? 뭐 신용 회복입니까? 이거 뭐 회복 물어봤어요. 직원이 전해가지고 이 회복이 무슨 내용의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들의 얘기를 다룬 그 회복입니까? 신용 불량. 네, 그래서 아 이스라엘의 회복이니까 아, 사람이 그 한숨을 쉬더라고요. 우리 사장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미안하지만 그 개봉하기로 약속했던 거 그거 좀 다음으로 연기하면 안 되겠냐고. 아이 그러지 말고 일단 개봉한 다음에 일주일 내로 관객이 안 들면은 일주일 뒤에 그냥 내려라. 네. 그럼 딱 일주일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첫날부터 이제 막 매진이 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저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랬죠. 그리고 한국에만 개봉한 게 아니고 여기 일본부터 전 세계 개봉 계속 하셨죠? 전 세계 개봉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뒤로는 그 전 세계로 가려고 했던 차에 네.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저 시골에 계신 분인가 봐요. 네. 목사님이신데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시고 와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근데 이 영화를 나만 보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여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극장에 안 오니까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조에 새벽에 극장에 와가지고 영화를 혼자 보면서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다 쫙 풀어버렸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외국으로 가려고 그러던 것이 이제 다 이제 무산이 되고. 아, 오히려 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그렇죠. 퍼져나갔죠. 예. 그 여기서 아직 안 보실 분 여기 우리 DVD가 여기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예, 그것도 판매해야 돼. 예. 그리고 책하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상을 받으셨잖아요, 다큐상을. 그래서 이 영화를 한국에서 만든 이후에
국제적으로 이걸 판매를 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영화제 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밑에 모나코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예. 매년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 DVD를 보냈죠. 그럼 모나코 영화제입니까? 모나코 국제 예.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이제 그 본선 진출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네. 갔죠. 갔더니 네. 전 세계에서 한 120여 개 다큐멘터리 작품이 쫙 모였는데 야, 그냥 참석한 걸로 의미를 두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다들 놀라가지고 시상식 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5등 부르는데 안 나오면 야, 5등 안 해도 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5등에 안 부르면 이건 끝난 거라고 이제 그냥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 막 사람들 꽉 수천 명 있는데 그러니까 5등을 예상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주는 밥만 먹고 올라 그랬죠. 아, 밥만 먹고 네. 입으로 시상식 하는데 우린 뭐 시상식 볼 거 없다. 밥 먹고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숙소 가서 텔레비나 보자 그러고 그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5등 부르고 4등 부르고 3등 부르고 2등 부르고 쫙 이제 문 쪽에 다 가서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1등 부르는데 레스토레이션 회복하면서 김종철 박수. 아, 전혀 그러니까 팁을 안 주셨군요. 안 줬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막 뛰어나오는데 네.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먹을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이거 그냥 싸들고 우리 숙소 가서 먹자라고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잔뜩 그냥 먹을 거 넣고 그래서 회복 부르길래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막 던지면서 그래서 1등 상을 수상한 거 같아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재밌다 진짜. 감독님이 어떻게 또 건빵을 집어넣나요,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외국 영화 배급업자들하고 사인해서 이제 이거 뭐 어디 미국에다 배급하고 이제는 막 이제 국제적인 감독이 될 게 네. 아. 지금도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모나코 국제 영화제 네. 회복치면 제가 이제 상 받고 막 이런 사진들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막 팔려 나가려고 할 때 한국에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퍼지면서 예, 극장 간판 내려지고 계약 취소되고 예. 그게 퍼지는 순간에 극장에서 계약이 그럼요. 예예. 예. 왜냐면 그 돈 안 내고 그냥 유튜브로 다 보는데 누가 극장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유튜브에 올린 분이 굉장히 그 참 원망스러웠는데 네. 그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고 국제적으로 이 영화가 막 배급되고 그러면은 저는 다큐멘터리계의 봉준호 감독이 됐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저는 박영민 목사님 전화 받을 일도 없고 저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의 수고는 여기까지 내가 인정을 하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히 네. 밟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깨달았죠. 그래서 아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느라고 전 세계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곧바로 용서 영화 두 번째 영화 찍으러 또 다시 이스라엘 갔죠. 네. 네. 그래서 80번을 다녀오셨죠. 80번째 네. 저랑 같이 가셨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가기도 했지만 이제 회복순례라고 회복순례. 순례를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성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1차적인 단계가 성지예요. 그렇죠. 예, 성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 가본 사람 입장에서 성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성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가는 그 성지들의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이상이 성지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성지라고 하는 곳을 캐톨릭에서 다 관리하고 그 캐톨릭 소유다 네. 보니까 캐톨릭에 너무 그 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도 그렇고 가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싫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성지라고 하는데 어떨 때 막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성지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시면서 짚었던 손을 이 벽에다가 짚었는데 이게 움푹 파인 게 예수님의 손자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권사님들은 아 막 그 자리에서 울어요. 예? 네? 그래서 아니 그 소위 말해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이 2000년 전에 그 길이 아니잖아요. 네네. 진짜 길은 여기 맞아요. 바닥보다도 훨씬 몇 미터 아래 파묻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캐톨릭이 불과 100년 전,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냥 장소거든요. 사실은 성묘도 사실은 두 군데로 있잖아요. 예, 예, 기독교가 예. 보는 성묘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한 그 지명이라고 하기는 참 그런데 거길 다니면서 설명하고 거기서 은혜 받으라 그러고 거기서 기도하자 그러고 하기에는 그보다도 우리가 더 먼저 가야 할 곳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으로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도록 하고 나하고 이스라엘 갔을 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떻게 국토가 회복되고 인구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어떻게 저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닉 주가 되고 그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직접 보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거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가자라고 해서 우리는 회복순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장소와 그 회복의 이 순간들을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믿음의 본질도 회복되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왔다가 서먹서먹했던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특히 부부 싸움에서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저 따라 이스라엘 오면 부부도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와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또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을 회복순례라고 한 겁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80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 집을 계속 비우고 갈 텐데 사모님의 어떤 반대 같은 건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저 혼자 갔죠. 네. 처음에 저 혼자 갔고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갈 때 저는 이렇게 뭐 굉장히 바빠요 가면은. 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지금처럼 여행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가이드도 없고 혼자 걸어서 무거운 배낭 메고 시내 버스 타고 다니고 어떨 때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위험할 때도 있고 거의 한 달째 체류 하셨어요? 그럼요. 예. 그렇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뭐 누구를 이렇게 데려가고 특히 집사람을 데려가면은 굉장히 저도 그 힘들고 같이 위험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 혼자 많이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됐다라고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죠. 어떨 때는 금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일할 때 윗사람들이 그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쟤는 이스라엘에 유대인 여자하고 딴 살림을 차려놨을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갈 수가 없어. 예. 또 뭐 심지어는 방송국 안에서 뭐 그런 얘기 하루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쟤 프리메이슨이냐?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렇게 혼자 간다 하더라도 갔다 온 뒤에 갔다 온 걸로 아우 힘들어 뭐 잘 갔다 왔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은 저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하나씩 나와요. 아. 책이 한 권씩 나온다든가. 그리고 가기 전에 그런 목적을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못 가게 할 이유가 없었고 또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같이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이제는 같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준 전문가가 돼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가면 오히려 제가 불안하고 지금 같이 어떨 땐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더 저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인 척하죠. 예. 브리티비 전화하면 거의 대부분 사모님이 상담해 주시죠. 예예. 예, 네, 예. 여러분 사모님 목소리 들으면 브리티비 전화하셔서 엘리트 커피를 한 잔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엘리트 커피의 그 CF 모델이세요, 감독님이 안 보셨나 모르겠다. 그 사진 있나 에스더? 검색해봐라, 올려봐라. 엘리트 커피도 좀 그 아 참 생각났는데 갈릴리 호수에 가면. 꼭 청소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 왜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관광객으로서 구경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 그런 예. 게 나는 좀 안타까웠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네. 메시아닉 선교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 장소가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걸 알고 청소를 하러 다니는 그 봉사팀이에요. 그게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주들이죠. 메시아닉주가 아니면 예수님 그 장소를 청소할 일이 없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넓은 갈릴리 호수를 두세 명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러지 말고 내가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막 수십 명씩 되고 그러는데 그때 올 때 같이 너랑 청소하면 어때도 아 그럼 너무 좋지요. 그래가지고 다음엔 우리가 이제 그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는데 50명이 갈 거다. 같이 청소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저는 걱정이죠. 이스라엘을 진짜 평생을 별로다가 돈을 몇백만 원씩 내고 이스라엘을 왔는데 남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 타가지고 막 배 위에서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는다는데 갑자기 김 감독이 우리 청소합시다 쓰레기 주웁시다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우리를 뭘로 알고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청소를 시켜 이렇게 화를 낼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통 성지 순례객들 여행사들로부터 온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배 타러 가는 그 길만 가잖아요. 네. 거긴 깨끗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면 아주 갈릴리 호수가 개판 5분 전으로 더러워요. 그렇구나. 거기를 데려가서 딱 내려주는 순간 버스에서 내리면서 사람들이 막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 그냥 거기 와서 술 먹고 뭐 집에 있는 쓰레기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막 갈릴리 호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기대감 막 환상 이런 게 깨지면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여기 우리가 청소합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기 전에 뭐 코뿔소 팀도 이렇게 아프리카 갈 때 다 이렇게 조끼 입고 가듯이 예, 맞아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그 단체로 예, 푸른색 조끼, 예, 푸른색 잠바를 잠바 입히죠. 예. 그 잠바를 입히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그래서 한 50명이 그 메시아닉 주들이 준비해 준 그 집게와 쓰레기 봉투와 뭐 장갑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이제 쓰레기를 청소하면은 한 50여 명이 그냥 막 파란색 잠바를 입고 갈릴리 호수 쫙 그다가 청소하면은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차를 세우고 구경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우리 호수를 청소해? 그러고 이제 구경하고 어떤 사람 자기네들끼리 실실 웃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너네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청소하니?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가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청소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청소도 해주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인식도 주고 네. 그 이스라엘 사랑하게 만들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청소하고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주면서 울더라고요. 막 감동받고 막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갈릴리 호수에 딱 가서 배를 타면은 이 호수는 이제 그냥 그 남의 호수가 아니라 내 호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 생각하면 아, 그 뜨거운 대학볕에서 내가 그 쓰레기 줍던 그게 생각이나 지금도 그때 같이 청소했던 사람들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가서 뭔가 하나라도 더 깊게 들어가고 보탬이 되고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뭔가 작은 벽돌을 쌓았다. 보탬이 됐다. 빗자루를 지냈다. 이런 참여의 어떤 의미도 있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서 야, 참 이스라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그리고 또 회복 순례를 신청해 가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가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이 가기 때문에 또 그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티비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까? 회복 영화 만들고 나서 몰랐던 것이 한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저는 전혀 그걸 예상을 못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을 것 같은데도 막 유대인 유자만 들어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잘 모르는데 특히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이스라엘과 메시아닉주와 유대인들의 그 근거 없는 증오심이 막 폭발 직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나한테 얘기하는데 메시아닉 주들은 이런 놈이라는 만나봤어야 돼. 만나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더라고요. 아 이게 잘 모르는구나. 그게 이제 용서 영화 만들 때 특히 제3성전이라는 영화 만들면서 더 그걸 많이 느껴져서
정말 모르는구나. 심지어는 갈릴리 호수가 이게 참 믿겨지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예. 갈릴리 호수가 예루살렘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교수님이 저 정도고 목사님이 저 정도면은 성도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지식이 너무 없구나. 한국 교회에.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닉 주가 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밧이 뭔지, 샬롬이 이게 히브리어인지 아람말인지 영어인지, 할렐루야가 영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정도로 기초 정보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런 새로운 정보와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영화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만들게 되고 또 접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제한적인데, 이거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평생을 방송국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방송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유튜브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한 이스라엘 전문 방송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주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많이 요청했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로 뭐 해가지고 하루에 1,000명 이상 보면은 그건 진짜 초대박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1,000명 넘기기 힘들 걸 보는 사람들 해보죠 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할 만한 꺼리가 있을까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더니 그 하루에 1,000명이 한 달 만에 넘어가고요.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지금은 하루에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가 1,000명이 넘었구나 그때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손이 부족하고 네. 시간이 없고 그래서 못하는 것일 뿐이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너무나 많은데 네. 다 그걸 수용하지 못, 만들어내지 못할 뿐이지. 꺼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초창기 때 브레TV는 원룸에 시작됐습니까? 원룸에? 아니 원룸. 그렇지. 아 원룸이 아니고 뭐 오피스텔. 조그만한 공간에서. 예, 예.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시작. 오피스텔. 아 오피스텔에서. 예예.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SBS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SBS가 처음에 방송 허가를 받고 나서 방송을 첫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예. 방송국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대신에 여의도에 태영건설이라고 건설회사 빌딩에서 방송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억지로 만들어놨는데 그 스튜디오 한두 개에서 매일 방송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방송을 했냐면은 그 건설회사 빌딩의 계단에서 촬영을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원래는 그 계단 복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맨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때 그러니까 개국하고 바로 시작했어요. 그럼요. 예, 예. 또 어떤 거는 뭐 그 사무실에서 촬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만들던 그 노하우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의 MBC나 뭐 SBS처럼 큰 스튜디오가 있고 스태프들 많고 이런 상황에서 방송을 하면 더 좋겠지만 예.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은 평상시에 거기서 근무하다가 책상 놓고 근무하다가 촬영할 때는 책상 이쪽으로 밀어서 이쪽 벽에서 찍고 다른 거 찍을 땐 또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옮기고 찍고, 그래서 그 조그만 공간 안에서 네 개 프로그램을 사방의 벽을 활용해서 이렇게 촬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점점 그 사람이 많아지면서 장비도 많아지고 장비도 많아지면서 이제 좁아지고 막 이 열기 때문에 더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빨리 이사 가기 위해서 4년 만에 네. 지금의 이제 건물을 사업으로 하게 됐고 예,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코프스 TV 방송을 사택 거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아파트 인터폰으로 방송 나오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찬양을 좀 하면 아래층에서 경비실 연락해가지고 또 연락 오죠.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목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작게 얘기하니까 뭐 저 컴플레인은 아직은 최근에는 안 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방송하는 거를 보고 싶은데 사택이니까 이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브레이티비 같은 과학을 하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가마코 응답되지 않을까. 네, 박수로 네, 지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가시니까 저는 뒤따라가는 거니까요. 네. 직원들이 몇 명이나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네. 둘이 같이 하고 그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그 스태프는 다섯 명이지만 아. 이제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주로 이제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13~14명한테 외부에서 일한다는 것은 외부에 애주를 주는 건가요? 뭐 번역이라든가 자막 번역이라든가 또는 뭐 교정 교율 그다음에 디자인 뭐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외주로 주는 거죠. 우리 그 청년들이 그 브레이티비 그 아나운서가 너무 잘생겼다고 싱글이냐고 막 물어보던데 싱글. 네, 싱글이에요. 아, 싱글이랍니다, 승재야. 아, 그렇구나. 아주 아나운서가 아주 핸섬하게 생겨서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서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영화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심 기다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너무나 이 네 편의 영화가 다 이렇게 그 이슈를 주는 영화였고 또 우리에게 반유대주의 같은 걸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마틴 루터가 그런 그 반유대주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저희들은 예, 그 영화를 보고 나중에 강의를 듣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유럽 사회에 또 서구 기독교에 뿌리박혀 있는지를 저희가 또 알게 된 또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변에 목사님들 이제 처음에 회복 영화를 만들고 뭐 용서 만들고 제3성전 만들 때까지만 해도 네. 영화를 본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민감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반응에 연연해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그 생각이었고 네. 그 항상 그 이 한국 사람들은 좀 특징이 그런 네. 것 같아요. 보고 감동을 받고 정말 저건 중요한 영화다. 저런 영화는 계속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높이 평가하는 분들은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그 대신에 뭐 보고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또 심지어는 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그 막 그 악담을 퍼붓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이 반응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네. 그 반응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은 별로 이렇게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영화를 보면 이제 무뎌졌어요. 마틴 루터에 대한 얘기한 루터 대학의 교수들이 인터뷰에 응했고 또 그 사실을 이렇게 팩트를 알렸기 때문에 근데요 사람들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더군다나 제가 만드는 영화는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잖아요. 다큐멘터리는 네, 그렇죠.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네. 그 목격자와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던 그 나치, 특히 그 나치 장교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히틀러는 이제 자살을 하고 몇몇 그 이 장교들이 전쟁 범죄자로 이제 체포가 돼서 전쟁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나를 불러서 재판을 해서 유죄를 받아내려면은 나 재판하기 전에 이 책을 쓴 사람을 먼저 재판을 해서 그래도 유죄가 된다면 내가 그 다음에 유죄를 받겠다. 왜냐? 나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책 이름이 마르틴 루터가 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몇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랬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그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를 그랬대더라. 근데 항상 가짜 뉴스는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실에 대한 자료는 있으시죠? 기사 자료 같은 거. 그래서 이 얘기가 맞다라는 것이 확 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면 그 목소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을 네 바퀴를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그 재판 기록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재판 기록의 그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을 찾아내죠. 아, 그걸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거는 영업 비밀이라서.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걸 찾아 이거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봐라. 이 사람들이 이 나치의 아주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만한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는가 하고 네. 증거를 갖고 있고 네. 실제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썼던 책을 갖고 있고 네. 그럼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독일에서 만났던 그 학자들 중에 이분은 평생을 마르틴 루터만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이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전체를 보고 좀 평가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루터에 대해서는 30%밖에 모른다. 나머지 70% 모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30%만 알고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네. 그 30%가 뭐냐. 마르틴 루터가 태어나서 종교개혁 한 대까지만 알고 있다. 네. 그러나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교만하여지고 어떻게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어떻게 반유대주의의 선봉장인 돼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피폐해져 가서 결말에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했던 하나님의 종이 죽기 직전에는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갔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서 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종교개혁만 얘기하는 거는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에 대해 그러니까 그 항상 사람들은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관심을 갖고 그게 정보의 전부인 거로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개판으로 살아도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말은 제3성전은 오죽하겠어요. 예. 그러면 제3성전을 너는 진짜라고 그러. 아, 내가 진짜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진짜 그러고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내 말을 듣겠냐,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제3성전 빨리 지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하겠느냐. 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 그 땅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고 이 정도까지 끝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심지어는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당신의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미안하지만 인터뷰를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제 와서 못한다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왜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제3성전 만들려고 하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이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건 극히 일부이고 진짜 알고 싶은 거는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공개를 안 하니까. 나도 모르는데 너라고 알겠니? 그러면 결국 너도 못 찍는데 화면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무슨 다큐멘터리를 만들 것이며 거기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찍은 거 그동안 취재한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찍은 화면들을 쫙 보여줬어요. 보더니 이분이 처음에 안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뻔하면 뻔하지 뭐 유튜브에서 뭐 저저 이렇게 안 보려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더니 한 1분 정도 가니까 몸이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한 2분 정도 가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3분 정도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가 본 이 영상 네가 찍은 거 맞아? 그래서 내가 다 찍었다. 직접 찍었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게 다 이스라엘이다. 야,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 줄 몰랐네.
그럼 내가 인터뷰할게.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3성전에 대해서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선교사나 히브리 대학에서 몇 년씩 공부한 분들 중에도 심지어는 아 유대인들 말이 제3성전이지 걔네들 그냥 다 뻥이고 제3성전은 무슨 제3성전 그런 거 없다고 이스라엘에. 내가 히브리 대학에서 8년을 공부했는데 제3성전은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에 살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해도 관심이 없어서 거길 찾아갈 생각을 안 하면 못 보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직접 본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 담았거든요. 그 증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그리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그 생생한 내용들이 있어요. 안 본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평생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3성전이 마지막 때 과연 지어질까 안 지어질까에 대해서 깊은 신학적 고민과 공부와 연구를 해볼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무슨 얼어 죽을 신학 제3성전이야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다 방법이 없죠.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그것을 목격하고 증거를 확보한 사람으로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논쟁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를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논쟁할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반응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궁금할 거예요. 다음번 영화를 김적조 감독이 만드신다면 어떤 주제로 만들어질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말씀 안 해주고 있잖아요.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으시죠? 하셨습니까? 아니 뭐 그것도 전략상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네. 제3성전 영화 만들 때 그 영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제작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미리 알려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화 만들기 전부터 막 집회를 다녔어요. 제3성전을. 제3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도 많이 생겼지만 이제 공격하는 분들도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영화를 만들 때는 이 루터라고 하는 그 인물은 한국 장로교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발붙이고 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리에 뭐 비밀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아드님도 같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성전만큼은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영화는 그걸 적절하게 잘해서 사람들한테 미리 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일정 부분은 좀 감추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워낙 내용 자체가 고민이 많아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본질과 믿음의 형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잘못 받아들이고 변질시키고 곡해 왔는지를 한번 그 어느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이걸 그 인물은 이스라엘입니까 한국입니까?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아, 콘스탄틴 황제.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뭐 아시다시피 AD 313년에 그 로마의 그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 이 예수교를 이 종교로 인정하는 그 전에는 종교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핍박을 했는데 니케아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죠.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 전에는 땅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이 예수교 초대교회 신자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그 복음의 본질은 땅 속에 숨어서 핍박받을 때 그 가졌던 그 본질의 그 의미를 지상으로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올라온 뒤에 그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더 발전 승계시키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너희 보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200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루터하고 제3성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루터 같은 경우는 영화를 촬영할 때 5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네. 독일 가서 찍으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독일은 아직도 500년 전에 지은 건물이나 뭐 그런 비슷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찍으면 되는데 이거는 1700년 전에 로마에서 일어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트며 등장인물이며 특히 이제 이 루터 같은 경우는 혼자 골방에서 막 이랬지만 콘스탄틴은 이건 뭐 신하도 있고 뭐 맨날 만찬하면서 먹을 것도 깔아야 되고 막 엑스트라도 수십 명 돼야 되고 막 심지어는 막 그 뭐 밀비아 다리 전투라 그래가지고 그 전투 장면도 있고 막 그래 되면 막 말도 있어야 되고 막 이게 돈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하면서 제2의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찍어야 될 판이 되니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그 이게 실체가 약간 이제 드러났죠. 예, 다음번 영화는 콘스탄틴 황제 복음의 본질 이런 것들 다뤄보고 싶은 마음인데 돈 좀 있으신 분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그냥 지금 하는 일 중단되지 않도록 잘 그, 저는 절대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돌아설 때도 없고, 그만둬도 이제 뭐 저는 더 이상 뭐 갈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만 하려고 하는데 우선 저한테는 좀 스텝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돈은 필요 없어요. 돈은 그 항상 저는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시는 것만큼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텝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와 또 제 가족들 그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인터뷰 응해 주신 우리 김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감독님께서 만드신 다큐 영화가 매력적인 이유는 감동적인 영상 및 직설적인 합법 그리고 탄탄한 작가로 아주 그 뼈가 굵으셨잖아요. 탄탄한 구성미 이런 것 때문에 다큐 영화가 다른 어떤 그 드라마틱한 드라마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도 이렇게 그 큰 국제영화제 수상을 1위할 만큼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중요한 나라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가장 먼저 길을 닦아주셨다. 그래서 브레이티비죠. 그래서 여러분 브레이티비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할 수 있으면 후원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커피를 마셔도 이스라엘 커피를 마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브레이티비에서 이스라엘 커피도 판매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책 예, 지금 책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책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펼치는 순간에 또 이런 그 마치 그 다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탄탄한 구성의 내용이 아닐까 알찬 내용. 예.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꼭 예배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서 김종철 감독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